혹은 파랑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천을 귀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인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귀인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낸 영역이 있고. 오래 전부터 투쟁하고 버티면서 안정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쏟아부었고 후회 없이 노력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면에서 좀 여유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결과만 본다면 타고난 재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피와 땀으로 결과를 이루어냈고 자수성가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배움이 많아서 어떤 힘듦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요 그렇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질과 명예에서 좀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남성이고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재력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엄청나게 가보다라고 말하기 보단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경제적 부를 갖춘과 동시에 명예를 갖추고 있고요, 성공한 사업가 또는 큰 조직의 리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니 이 머리로 계산을 잘 두들기는 사람이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자신의 신념, 가치관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기까지 계획이 아주 세세하고 끝까지 돈을 의식하거나 가치를 의식하면서 계산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업가의 기질이 굉장히 타고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까요? 어, 펜타클 5번. 펜타클 5번은 경제적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결핍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물질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빈곤한 상태일 수 있고 또는 돈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언가를 잃었기에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지는 때라고 볼수 있어요. 이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나왔고 이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이러한 사건이 없고 이러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또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니 방법이 있어도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스러워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게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물질과 정신 모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전이 부족하면 금전으로 도움을 줄수 있고 또 물질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줄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필요한 조언과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펜타클 왕이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울타리를 세워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질서나 규칙을 세워주고 이 안정적인 테두리를 세워서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과 결속된 관계가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좋은 계약이나 거래, 협업을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와 이 단체 속에 들어가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난후 변화와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고 오히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차분해진다라고 하네요. 거침없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속도를 늦추며 모든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행복, 긍정, 열정, 그리고 주변의 컬러, 온도, 풍경, 이런 것들을 내가 감상하고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 초원은 개방성과 평온 휴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초원에서 쉰다면 모든 정신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휴식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턴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삶이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의 에너지가 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에는 내가 좀 긴장하고 어렵고 결핍을 느끼고 두려웠다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싹 녹아내리면서 여러분들은 안정 또 안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면 이 사람을 만나는 때는 한 주기가 끝나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주기 이 끝이라는 것은 좋아졌다가 나 빠졌다가 하는 그 순간을 말하기도 하고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과도 같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5번의 숫자도 변화를 뜻하거든요. 1번부터 10번 딱그 가운데에 있는 5번. 이 숫자이기 때문에 정과 완전히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화. 이곳 저고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좀 내가 전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한 그런 변화를 막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영원할 것 같던 이 상황이 멈추고 갈등이 일어날 때, 또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도움은 단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로 가서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 거래를 끝내고 다른 거래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고단하게 진행해왔던 것이 완전히 종결된과 동시에 이 사람을 만나, 일이 더잘 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성장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파랑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초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초록 여러분들 앞으로 이 천을 귀인, 연애에서 만나는지, 사회에서 만나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귀인은 누구일까? 한번 힌트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정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고 성격 또한 안정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논리와 현실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잘 사용하고 또그 상황에서 배움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즉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면서 주변의 영양분을 잘 흡수해 미래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보단 이성, 논리가 발달된 사람이고요. 상황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머리로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지녔고요. 누구와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타입입니다. 다만, 나와 잘 맞지 않거나 어긋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지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복잡함이 없고요.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까지의 경험들을 봤을 때 순탄치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굴곡이 기복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엄청 큰 고생을 했다. 엄청 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무조건 말할 순 없지만 인생에서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기 바빴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과 결단이 있었고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감정에 치우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반향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거나 뒤집지 않았으며, 꾸준히 자신의 신년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삶에 대한 배움과 느낀 점이 많고, 더욱더 단호해진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의 경험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단호하고, 냉철하고, 조금은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오라.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분명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완드 에이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그 상황을 잘 이끌어 가도록 열정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줬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의욕과 열정이 매우 떨어졌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지도 없어서 시작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 있고, 이 사람을 이미 만났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미래 상관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지 이것조차 감이 오지 않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하며 방향성을 잃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것이 풀렸다. 이렇게 읽혀져요. 여러분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무언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도움을 반드시 준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거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 될수 있고요. 창의력과 기행력이 있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모험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도전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인연이자 동반자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랑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자 새로운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일도 잘 풀려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런 걸 싫어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얻겠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 어떤 도전과 기회를 찾고 모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까에서는 소드 3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드 3번은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이 있음을 말해요. 분명 과거에 마음이 다치거나 감정이 상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으로 상실감을 좀 깊게 느낀 것 같습니다. 관계나 상황, 직업 등등 내가 바라던 것이 찾아오지 않았고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괜한 것에 의미 부여를 더 하게 되거나 누군가와 생각 차이를 느끼거나 좀 예민해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도움이라 있는다면 상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고 어느새 말끔히 치유됩니다. 이처럼 상처를 통해 한발 내딛게 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3번 다음에는 4번이거든요. 4번은 안정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안정. 이것이 있는 숫자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결국 평화로워질 것이다. 긴장은 사라지고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자 할 거고요. 또 용기를 한번더 얻으면서 난할수 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로지 이 사람이 주는 거죠.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는데 더 단호해 줘야 돼. 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해. 피하지 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처를 함께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였다면 고통이 지속될 수 있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한번더 파이팅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 아픔을 이겨내서 더큰 결실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난후 변화는 어떨까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 여러분들은 긴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면의 여행과 삶의 여행 모두 포함이에요. 일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면서 모험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내면으로 본다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큰 어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 내가 생각했던 어른,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행이 시작된다. 또 다른 나를 찾는 여행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여행은 여러분들을 고수로 만들어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는 나로 만들어줄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여행이고요. 또 지혜로 가득해지는 여행이고, 또 사랑으로 본다면 제 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동반자와 함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기로 보면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저녁이라고 하고요. 달빛이 있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휴식을 할 때, 여행을 떠날 때 만날 수도 있어요. 우연한 만남이자 로맨스가 좀 가득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직 설레는 감정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정말 좋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있구나라는 걸또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32주 후, 32개월 후가 될수 있겠습니다. 시기는 연연히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어질 거예요. 그럼 초록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랑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노랑님들, 나의 천을 귀인, 연애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알게 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건요. 나의 귀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은요,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고요, 매 순간을 대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열심히 한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꺼이 해야 할 일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진하며 앞으로를 위해서 탄탄한 준비를 갖춰요. 그래서 포기를 잘 모르고요. 이것저것 건들고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끝까지 가고 또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어떻게든 실행시킨다고 하거든요. 성향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실수를 인정하는 견선함도 있습니다. 관계를 보아도 정말 믿을만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요. 그 관계를 소중히 꾸준히 또 이어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흔치 않는 성향에다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오래 갈수 있는 또 한결같은 사람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에서는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노력했지만 결국 후회되는 선택을 했었고 그것으로 오랫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된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든 일이든 실패했다는 그 결과보다 실망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엄청난 교훈을 주었고 이 상대방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후회 없는 선택해야지. 앞으로 매사에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신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일을 진행하다가 이 사람의 도움을 결국 받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난이도는 좀 설명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해당되겠습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상황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담금질 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 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잠재된 능력을 이 사람이 알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럴 때까지 함께 노력하면서 외롭지 않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어떠한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을 때, 만나겠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어, 이 사람과 관계를 좀 알아봐야겠죠. 음, 이 사람은 사랑에도 해당이 되고요. 사 회에서 만난 사람에도 해당이 돼서 어, 사, 회사에서 만났는데 연인으로 발전하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사랑으로 발전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됐지만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직업에선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파트너가 되어주면서 함께 인내하고 이겨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 보입니다. 특히나 물질, 금전보다는 이 마음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창조하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계획을 같이 세워주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희망차게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또 찾아줄 수도 있고요. 명확한 길 위에 서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이라 합니다.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게 해줄 그런 인연이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게 느껴진달까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긴다 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꿈이라는 게 나는 이런 사랑하고 싶어도 포함이고요. 내가 바라는 이상 있잖아요. 이 목표에서 바라는 이상, 그것을 내가 좀 즐겁게,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도움일까요? 상대는 매우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이라 하거든요. 지금 이 펜타클 8번처럼 뭔가 공부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죠? 머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래요. 무언가를 꾸준히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만큼 능력이 많고 또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도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서 전문 분야에서 높은 직급일 가능성이 크고요.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거나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만나다가 사랑으로 발전되는 건 아닐까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옆에서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지휘하고, 알려주고, 리드해줬다. 라고 읽혀져요. 뭔가, 이렇게 행동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거든요.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회사 상사라고 한다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며, 통솔할 수 있고요.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의 가치를 높이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 커리어에서 다양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의 변화와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나게 될까 보겠습니다. 이 카드 그림 보면 복숭아가 아주 맛있게 익었거든요. 복숭아는 다산, 번식, 목표 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될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시작, 행복한 결혼을 뜻하기도 해서요. 나의 인생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경험, 또 장소, 이런 것들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좋았던 경험, 기억, 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하나둘씩 생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쁜 아이를 갖게 되거나 또 순간순간 작은 행복들이 가득해지면서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맛있는 과일이 주는 행복과 결실처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서 잘 풀린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기는요. 어, 이 사람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운명이 개입된 시기인 만큼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언제 만나는지 알아본다면 삶에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때, 정신, 정신적으로 어, 삶이나 일 등등에서 내가 바라는 이상을 쫓고 있을 때, 또 내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만난다 라고 합니다. 숫자로 본다면 36주 후, 36개월 후가 되겠네요. 시기는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노랑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또는 핑크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천을 기인은 누굴까? 연애에서 만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회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건요. 여러분들의 기인은 누구일까요? 이야, 바보 카드가 나오네요. 능력,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자, 저는 이 바보 카드를 보면 MP가 떠올라요. 엠프피 아시죠? 엠프피 너무 활발하고 발랄하고 너무 웃기고 재밌고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타로카드 정석대로 설명을 드리면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함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악의적으로 그걸 뺏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거짓말은 물론 어떤 척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예쁜 척, 조신한 척, 잘난 척, 비싼 척 이런 거요.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보여주며 자신을 순수하게 내비칩니다. 그만큼 성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청적이고요 미래를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그때그때마다 행동과 생각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번 새로운 생각 가치관 신념을 가지면서 자신을 틀 안에 가두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타인을 너무 의식해서 자신을 잃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유로움과 긍정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한께 있으면 낡은 틀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가볍고 유쾌하게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본다면 나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색깔이 있는 사람. 내 개성이 있는 거.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크게 보자면 목표를 이미 이루었어요. 포기한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하면 이미 이루어서 인정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미 이루어 본 적이 있고 목표를 한번 찍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고요. 느끼는 것이 많고요.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 강하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건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만의 세계를 이미 이루었다 보니까 분명하고 확신있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다 판단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색도 지켜왔다 라고 보여지네요 또한 일적으로 본다면요. 자신의 일에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완성시킨 경험이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안정된 삶, 즐거운 삶, 어, 유쾌한 삶을 좀 갖고 여유 있게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어, 사람을 잘 믿지 못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나에 대해 어떤 놔두는 소문들, 구설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고 내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도 믿지 못할 때, 이럴 때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따로 놀 때, 내 마음은 저기 있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때, 도저히 어떤 한 점의 에너지를 다 쏟지 못하고, 이 에너지가 그대로 낭비될 때, 살짝 길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좀 혼란스럽고, 어떤 거에 강렬히 미련이 남았을 때, 이 사람이 리드해 줄 것으로 보여져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하나는 내려놔야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보카드는 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 그러면 안될 텐데. 무조건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더 어렵고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정, 친구, 이런 느낌처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연인 관계일까? 음, 이 사람은 연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사랑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힘 카드는 육체 관계도 뜻하지만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화합했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이 좀 강하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관계라면 서로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발전하는 사랑이 됩니다. 내면이 풍족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안정되기 마련이죠. 이처럼 잘 참고 인내하며 컨트롤하는 그런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관계이니까 좀 여러 분들에게 깊은 사람이 될수 있겠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아니고 사랑으로 연결된 귀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도움을 줄까? 자, 펜타클 여왕입니다. 펜타클 여왕은요. 음, 일단 돈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모아서 많을 수도 있고요. 돈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필요할 때 돈이 딱딱 있는 여성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삶을 잘 관리해요. 생활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돈도 착착 잘 모으고 쓸 때도 화끈하게 딱 쓰고 이러면서 여유롭게 돈을 사용하고 모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업, 근전, 가정 등등을 잘 관리하고 지휘하고 통제해요. 노력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점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도피처일 가능성이 크고요. 혼란스러운 삶에서 안정된 공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환경을 줍니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돈 줄게, 빌려줄게, 혹은 어,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뭐 데이트비 내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일단 너의 돈을 모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같이 찾아주면서. 좀 안정된 삶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읽혀지거든요.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여성이라서 아이 키우듯이 뭔가 옆에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바라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두바 뻗고 나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잘될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관리를 해준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 사람이 있다면 웬만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러분들의 일을 신경 쓰고 도와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만나고 난후 변화 보겠습니다. 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엄청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네요. 음, 이 시작은 여러분들의 삶을 재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과 새로운 타지에서 또 삶을 꾸려나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직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낡아버린 관계와 환경을 모두 정리하고 두 사람만의 시작이 있어요. 이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 실행하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미래 희망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게 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이미 이 사람을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을 보면 10주 후, 10개월 후가 될수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때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알아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아예 예상 못하고 갔는데 그냥 나의 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급작스러운 전개가 예상이 되거든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고요. 이거는 자연히 만나게 되는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기 때문에 시기 상관없이 음 엄청 큰 변화에 들어오겠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새로운 환경 시작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변화 사이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련이 남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면서 꿋꿋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져서 힘들었는데 이런 개성이 넘치는 상대방이 나타나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나는 이런 매력이 있고 난 흔치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걸 뿜뿜 뿜어내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싹 잊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예시들을 드렸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건 새로운 출발을 할때 만난다. 이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멋진 계획서 없이 그냥 출발해도 좋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작을 응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핑크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